최대 체력 14. 물음표 두개 해서 당연히 모비 나오겠죠? 비탄으로 불엘 버거 본적 있어요. 진화 나왔다. 구상. 무감각 기사회생, 진화 기사회생. 날로 먹었다. 전등 에메랄드, 전장. 위압. 부적. 날로 먹는 엘리트 하나. 와, 날 먹. 감사합니다. 공격카드가 타격밖에 없는데, 이거, 괜찮을라나 모르겠다. 안 괜찮았다고 합니다. 쌍절곤, 불조약, 클로스라인, 불뿜기. 잠깐만, 보스 어떻게 잡지? 위험한 엘리트 플러스 짜증. 아이고, SKQW님, 천원 감사합니다. 빨간맛 짜증나긴 하죠. 장화 연타, 장화 무칼. 일단 열쇠 복장. 엘리트 하나 더 갈까? 지옥불까지 나왔어. 일단 난타 넣어야겠죠. 딜 카드가 없잖아. 진화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숫돌 난타 강화됐다. 이러면은 저 앞에 상점 있는 거못 가겠네. 난타 강화된 것까지는 좋은데. 명절 흘내 흘내 빠따주. 빰빰빰빰빰빰. 허니 소포님 반갑습니다. 과연
난타 또 나왔네. 아, 상섭 진짜. 전체 공격 없을 때 만나면 자살하고 싶. 얘네들도 짜증나는 무비였군요. 감사합니다. 진화가 먼저일까, 난타가 먼저일까, 아니면 강타가 먼저일까? 민트쿠님 반갑습니다. 이제 기사회생 잡히겠지? 아닌데. 잡혔다. 아우, 진짜 위험했다. 제물로 진화 빨리 찾으면 되겠죠. 제물 6댐 되고 나서 너무 아프다. 아스트롤라베? 에, 뭐, 좋게 나왔네요. 잘 나네. 유령갑옷보다는 흘려보내기가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한데. 상점 가서 압축하고 엘리트 몇 마리 잡아도 되겠다. 와, 쉐, 너무 싫어. 쉐노답. 후원 감사합니다. 아, 돌렸다.
녀석 때문에 현돌은 절대 무. 현돌 이번에 패치됐어요. 이제 플러스 1입니다. 네, 물론 그래도 좀 아프긴 한데 예전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이도류 포식? 아니면 다 태우고 광란 돌릴까? 킹버십 같아. 가방. 순수. 근데 진화 빨리 안 나오면은 순수도 조금 많이 놀 텐데. 포션 좀 사가자. 난관극복 킹기 가더리 진화를 강화할까 재물을 강화할까. 재물이 먼저인가? 개노사입니다. 망할 약속. 잠깐 슬더스 하느라 못 봤는데 뭐 만났나요? 야구공이요. 아, 약화 때문에.
기사의 수행이 시원하게 태우네. 나이스 유도갈 무감각까지? 아이 상점 좀. MHS님 반갑습니다. 엿 같은 상점. 상점 주인은 물음표에서 자주 나오면 짜증나. 상점 주인은 처치는 못했... 제가 처치는 못했네요. 뭘 가져오지? 후원 감사합니다. 죽었어. 돼지. 어떻게든 무감각을 썼어야 했나?
부채 파괴. 파괴는 좀 말리겠지? 고기도 정말 좋죠. 칼치채근 플러스 1 후원 감사합니다. 먹는 건 좋지만 버섯과 함께는 좀. 그죠. 고구마 버섯 얼마나 짜증납니까? 극혐 조합이야. 아, 코스트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징끈. 와자나지님 반갑습니다. 아르칸제님 반갑습니다. 아, 왜 또 개노삼이야? 29, 41. 아이고, 몸박도 없고 어느 세월에 잡지?
펭꽃, 화염 포션, 충격파, 갈격파, 킹 짱파. 근데 지금 강타 클로스라인 다 강화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충격파가 주는 이점을 놓치기가 힘들지. 오늘 잘랐어요. 광량 괜히 넣었나보다. 이미 맞았을걸요? 날린다 날려. 아, 기사생 넣어야 되는데 난관극 꼭 넣었어.
다 빠졌어. 어둠의 포옹 나왔다. 지금은 필요 없지만 몸박이 나오면 필요하죠. 고통의 표식. 지금 못모은 조각하라는 캠프죠. 엘리트 적당히 보면서 올라가면 되겠다. 지옥검. 지옥검 어포도 되고 지옥. 후회? 이 예약가도 나오지 않았나? 내 기억이 잘못됐나? 예약가도 나온 것 같은데? 두 번째 신성 모독. 서순에서 못 잡았네. 신성 모독 전문. 야, 후에. 야, 후에 치워. 친근. 무수한 친근의 요청. 아, 잠만. 후회 들금.
게임하다가 못 봐. 아, SKQW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회원님 반갑습니다. 얘네들 딜 타이밍 왜 이렇게 애매하냐? 급구 아 포식해야 되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몸풀 연타 보컬 주판이네. 별로 안 비싼데요 뭐. 어차피 살 것도 없음. 캐틀벨은 운동할 시간 딱히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캐틀벨 말고 딱히 살 게 없긴 하다. 다음 상점 일단 지도에 넣네요. 아이 진화 좀 줘라. 깝깝하네.
파워카드 특 밑바닥임. 어둠의 부엉 시원하긴 하다. 보식 남아있지? 아, 졸라 센 놈들 나왔네. 에이, 거르는 게 낫겠는데, 얘들 너무 세, 얘들. 쟤네들한테 깝치면 안 돼요. 쟤네들이 더 센. 파워카드 좀 나오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괜찮아. 그 전이 문제지. 약화 좀 그만 걸어 이 양반아. 달이 있으면 진짜 마음 편하겠다. 보식을 먹기 위해서죠. 고대 차 세트 혈안. 혈안 정기 외출님 반갑습니다. 119 어둠의 포옹도 강화하긴 해야 되는구나. 지금 괜히 짱틀벨 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귀찮으니 일단 털어둡니다. 아이고. 이제 다음 월급 날까지 후원을 못해요. SKQW님 7,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불태우셨군요. 당신이 이 스트리머를 살렸습니다. 가주영님 반갑습니다. 진화 아까 하나 더 나온 거 챙기는 게 나았으려나. 진화 아까 걸르고 나서
엄청 안 잡힌다. 진화가 핵심인데. 불도약? 그래, 드로우 빨리 봐서 파워카드 찾아야지. 얘 진짜 싫다. 적의 기생충 넣는 패턴입니다. 극혐 패턴이죠. 상이 너무 적은데. 진짜 이제 저거 나와야겠다. 몸박. 다음 턴에 포식각을 봅시다. 전장불? 지금은 별 필요 없죠. 북할? 약분 북할? 무감각을 강화하는 게 어포 강화하는 것보다 좋겠죠. 아니면은 기사의 생강화? 아니면은 북화를 넣어서 템포를 올려야 되나? 고민된다. 진화 첫 턴에 나온 건 좋네요.
여기서는 파워포션 안 써도 되겠다.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하면 될까? 그냥 보식도 치울까? 괜히 욕심 부리는 건가? 기사회생 몇 번만 더 돌리면 된다. 제 어지러움까지 도와주면은 그냥 난관의생이나 돌리자. 이게 몸박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몸박 보고 싶다. 은재잡일에서 네,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은데 괜찮네요.
진짜 몸박이면은 금방 사갔을 텐데. 으아. 얘가 그래도 도누데카보단 약할걸요. 데미지가 올라가더라도. 재물이나 좀 빨리 나왔으면. 망할. 반피 깎였다. 네, 뭐 반피 깎이면은 고기 각볼수 있으니까 좋게 생각합시다. 기사회생 안 잡혔으면 진짜 위험했겠다. 광란 돌리면은 딜은 빨리 올라오는 데다가 저 보스 자체가 혼자 딜 올리는 보스가 아니라서 딱히 또 태울 것도 없다.
먹고 다니네. 겁나 세다. 광란 광란. 기사를 생각해서 쌍절곤 좀 올립시다. 근데 쌍절곤은 올렸는데 행복한 꽃은 뭐 됐네. 행복한 꽃 잘못 갔구나. 행꽃 이스테까지 쌓았다. 아 근데 이거 드로우 말리면은 그냥 훅 가는 거잖아. 아. 에스디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기도 시간인가? 몸박이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나? 제발. 이걸 몸박을 안 주네. 네, SKW님 반갑습니다. 진화 하나 더 쓰자. 하나 더 쓰니까 두 장 같이 잡히네. 여기서 포션 먹어야 되나? 하... 뭐가 맞는 걸까?
내 무감각. 퇴근 또왜 이렇게 많아 보이냐? 되게 사실 별로 든 것도 없는데. 미노아르님 걸로가 산다. 제가 넣어주는구나. 부산을. 아이고 세상에. 아으, 창과 방패 너무 싫어. 칼도 뒤도는구나. 지식이 늘었다. 이걸 토리를? 무감각 빨리 써야 돼. 이러면은 급한 부른 거지. 무적 특, 무적 아니야.
딜을 어떤 식으로든 빨리 올려야 되는데. 나이스, 육아 태웠다. 나이스, 수비 다 채웠다. 인공물이구나. 그지 같은 인공물. 다음 턴 드로우 조금 말리면은 앞서긴 하겠다. 아, 안 말렸다, 다행이다. 이제 딜 빡시게 넣어야 되는데. 두 턴만 더 보면 된다. 거의 있겠네. 자, 100년 묵혔던 파워 포션이 큰일 했네요. 파워 포션 언제부터 갖고 있었더라. 아, 발효가 잘 됐어.